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 오늘 소통의 고수는요, 환경을 지키는,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지구방위대 세 분이 앞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짧게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매주 바다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이제 해양 폐기물을 이제 재활용을 좀 하자라는 도전을 좀 하게 돼서, 예, 해양 플라스틱을 또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제주바다 대표 한지영입니다. 네, 저는 지구별 야스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지구별 야스터 대표 유경아라고 합니다. 노래 만들고 부르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환경단체 초록 길벗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예혁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세 분 다 지구방위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뭐 지구의 환경이 참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시고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일단 궁금한 게요, 지구별 약수터라고 하셔서, 네, 지구별 약수터에는 어떤 의미를 담아내신 거예요? 지구별 약수터는 개인 컵이 있는 분들에게 마실 물, 안전한 마실 물을 제공해주는 카페나 가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카페나 가게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캠페인의 역할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생수병 소비가 가져오는 환경 문제,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 쓰레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물이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 예. 또 하나의 목표는, 이런 사회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예, 또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키워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힘을 키우는 데 목표를 갖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예. 생수병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생수병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짧은 사이에 환경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쳐온 거죠, 그게. 네. 그러면은 지구별 약수터라서 내 개인 컵을 갖고 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 주는, 물 한 잔 접수하면 그냥 가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활동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주영 대표님은, 네,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네, 서핑 때문이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서핑을 하다가? 서핑 여행을 갔다가, 네, 발리로 이제 서핑을 하다가 쓰레기에 이제 둘러싸인 경험이 있거든요. 바다 한가운데에서요? 네, 바다에서. 근데 이제 그 쓰레기가, 예, 뭐 해양 폐기물, 그 뭐랄까, 폐기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생활 쓰레기, 뭐 담배꽁초, 비닐봉지인데, 그 막 음식물 쓰레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 예, 예, 뭐 빨대, 컵, 뭐 생수통 등등, 예, 막 그런 것들이 제 주위를 막 떠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패드를 할 때마다 계속 손끝에 쓰레기가 계속, 아이고, 이렇게 닿는 그 느낌을, 예, 느끼면서, 아,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꼈는데, 이제 여행을 마치고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도 해양 쓰레기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분명 제가 발리 2달 있었거든요. 예. 근데 2달 전엔 없다가 2달 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닐 텐데, 갑자기 어딜 가도 쓰레기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놀라웠어요. 그래서 관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 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환경에 좀 관심 없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관심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좀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있잖아요. 예영님은 생태 여행을 키워드로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태 여행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제주 명소들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예. 그냥 단순한 여행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제주 바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바다 속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다 사막화 현상이 엄청 심각하다. 아. 이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오면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것들을 네.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아름다운 풍경 밑에는 많은 다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쓰레기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쓰레기들을 좀 포커스를 두고 아니면 그런 환경의 오염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없애 나가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별 약수터 대표님은요, 보니까 여기 자회사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지구별 키즈? 네, 저희 단체 안에가 예. 활동하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초1부터 초5까지 친구들인데 예. 그 친구들이 이제 학년들이 다 다양해서 그냥 11명인데 와서 그냥 뭐 언니에게 배우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돕고 하면서 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The things you say, I wanna hear it. And can't you see, I wanna be with you.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이제 플로깅이라고 해서 쓰레기 주는 활동을 하고 네네네.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다에서 주운 그 폐 부표 이용해서 담배꽁초 휴지통이라고 휴지통 그 바담깨비라고 하거든요. 예. 바다에서 온 담배꽁초 먹깨비. 그래서 이 바담깨비 캠페인도 키즈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이랑 이제 좀 얘기하면 할수록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 알아야 바뀐다. 네. 그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아이들이 지구별 키즈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잔소리들을 한다면서요? 어른들한테 그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 중에서는 한 4년 정도 활동한 친구도 있어요. 초등학교 네. 1학년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저희가 환경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아요. 그냥 활동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스스로가 이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부모님들이 뭔가 조금 다르게 하면은. 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엄마한테 네, 아이가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네, 잔소리를 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소연이네요, 그거는. 네, 아니 근데 부모님들께서도 네.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그것에 자긍심이 있고 또 보는 저희도 굉장히 좀 뿌듯하죠. 이제 지구별 키즈에서 예.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예. 부모님과 함께 저희 환경 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이미 이제 알고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 예. 어떨 때는 설명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야 훌륭한 남다른 활동을 예. 이미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영어만 해야 그렇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학습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세이브 제주 바다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랑 또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인 수치를 봤는데 네. 6년 동안 35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그거 잘못됐어요. 저희 지금 70톤이 다 돼갑니다. 70톤이 다 돼가요? 근데 6년이라는 시간은 똑같고 네. 그것도 매일매일 하신 것도 아닐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쓰레기를 줍자라고 시작됐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그때 시작했을 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시기여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를 줍고 싶어도 지나가다가 예.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버려야 그렇죠. 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 이제 대신 구자, 뭐, 읍사무소 가서 뭐, 자루나 뭐 장갑 같은 거 지원받고 뭐 어디에 이렇게 뭐 놓으면 수거해 가는지 방법 이제 배우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한 달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한 12번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막 1톤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70톤 정도는 뭐. 아니 제주도청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 지역을 훑어서 가져오는 게 1톤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몇 분이 가서 줬는데도 1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근데 사실 지구적으로도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막막한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지금 주운 쓰레기들 중에서 일부는 업사이클 네. 제품으로 좀 네. 다시 태어났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수거 활동만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그 해양 쓰레기는 이제 예. 지자체가 처리를 하니까 뭐 알아서 잘 뭐 하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수거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하루는 저희가 이제 해양 쓰레기를 쌓아놓는 네. 그 집화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예.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해양 쓰레기가 쌓아진 그 양에 진짜 압도가 됐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의 대부분 그냥 육지로 보내져서 소각되고 매립된다. 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게 쓰레기를 단순히 바다에서 육지로 옮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알고도 계속 이 일을 그냥 버리기만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해야 하나? 이 일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 활동가끼리 예. 우리 처음 세이브 제주바다 시작한 이유가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자였듯이 이것도 지자체가 제도를 바꾸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거든요. 이제 매번 쓰레기를 주어도 예. 매일 같이 다시 오는데 왜 줍냐? 아니면은 뭐 화가 안 나냐? 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이 저희가 쓰레기를 줍는 게 사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봐야 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제주 바다가 참 많이 예전보다 오염됐습니다. 쓰레기 주웁시다 하면서 여러 활동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주 본섬은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네. 부속섬들도 그렇게 쓰레기들이 좀 많다면서요. 대표님. 네. 저희가 부속섬 사실 자주 가지는 않고요. 1년에 네. 몇 번씩 이렇게 우도도 플로깅 여행이라 해서 가고 또 뭐 가파도도 가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우도 갔었을 때 사실 그때가 이렇게 본섬을 떠나서 다른 부속섬으로 플로깅 여행을 간 게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가서 이제 갔었는데 본섬에서 보던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었고 또 놀라웠던 것이 여행자분들께서 물론 속으로는 놀라셨겠지만 그냥 그 쓰레기를 뚫고 바닷가로도 걸어나가고 또 사진도 찍고 하고 계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은 바다 가면은 이제는 쓰레기가 밀려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많이 슬펐고요. 저희도 그때 이제 추가로 이제 다른 팀원들은 다 보내고 몇 명이서 남아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다시 또 몇 포대는 이제 펼쳐봤거든요. 네. 저희가 그때 한 4명이서 한 1시간 반 정도 동안에 한 30포대를 주었어요. 한 80리터짜리를 그만큼을 주어서 한 개만 펼쳐서 봤어요. 페트병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봤더니 거기 한 80여 여기에 페트병이 들어있었는데 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 거였고 아~ 그리고 또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국적의 쓰레기들이 우리한테 다 오고 있고 또 그 말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쓰레기는 또 다양한 곳에 가 있겠죠. 예. 네. 저도 작년에 지구별 약수터에서 진행하는 예. 우도 플로깅, 1박 2일 플로깅에 저도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서로 참여하시네요. 그러니까, 보류하시고. 네, 그래서 참가해서 이제 플로깅을 했는데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게 아니라 쓰레기 다양성이 풍부하다. 네. 아, 근데 진짜 해양 쓰레기 보면은 우리가 집에서 매일 쓰는 예. 모든 물건들,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바다에서 발견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매트리스부터 시작해서 바다에서 매트리스가 발견돼요? 네, 냉장고 뭐 등등 진짜 말만 비싼 거 제외하고 루이비통 가방 이런 거는 그 외에 모든 예. 건 다 나옵니다.
예호님께서 작곡하시면서 네. 그 노래도 만들었는데 노래 제목이 초록해요? 네, 초록해요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예. 환경노래공작소라는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의 워크숍이냐면은 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환경 노래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을 알려드리고 환경에 대한 내용도 예. 말씀드리면서 같이 환경 노래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노래를 발표하는 것까지 이렇게 발표하는 공연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예. 좀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약간 동요 형식으로 부르기 쉽게 예. 만들어놨습니다. 잿빛 하늘 망가진 숲 썩은 바다 그 안에 너와 나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 초록해요 초록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초록해요 초록해요 세 분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거 한다고 뭐 누가 돈 주잖아요, 그쵸? 네? 아, 이거 한다고 뭐 나한테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좀 활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면서, 아, 나 힘들지만 그래도 이거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보람찼던 순간 하나씩 꼽아보신다면요? 2017년 12월 26일 날 제가 테드토크라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발리 소녀 두 명이 나와서 아, 그 비닐... 유명한 그 네. 강연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네. 거구나. 아, 예. 그래서 두 명이 나와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합시다 하면서 막 캠페인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10대 소녀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캠페인을 시작한 게 10살과 12살 때였대요. 그래요? 예, 저는 환경운동가, 체인지 메이커스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 완벽한 사람 예. 뭐 다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닌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세이브 제주바다 계정을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 아.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예. 제가 한라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강연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 그 학생 중 한 명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환경단체 만들려면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였다는 거고요. 네, 학생이? 네, 5학년 학생. 5학년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감동받고 예. 이런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느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완벽해질 순 없잖아요. 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들으면서 내가 언제 보람 느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쭉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나이를 먹어서도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 그건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려면 사회도 건강하고 안전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환경이 건강해야 되고 그 안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위해 사실 하는 거죠, 환경운동은. 근데 네. 그것들을 제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예전에는 환경 강의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행동으로 하고 있고 그것들을 또 같이 어린 지구별 키즈라고 하는 친구들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시민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같이 시민으로 자라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안심들, 조금은 안심들을 느끼면서 많이 보람도 느끼고 동시에 또 책임도 느끼고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환경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들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참가하기 주저했을 수도 있는데 환경여행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다른 분의 소개를, 참가하셨던 다른 분의 소개를 통해서 저희를 알게 돼서 참가하게 됐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람차고 뿌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번에 한번 참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제주에서 어떤 스타트업 직원이신데 되게 감사하게도 되게 좋은 경험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 날 출근하셔가지고 그 회사 대표님한테 이런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회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분들이 예. 환경 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그런 업무 제휴를 좀 해도 괜찮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당연히 저는 너무 고맙고 그렇게 예.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아까 노래도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환경 여행 프로그램도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게 저로서는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걱정되는 게요. 지금 이 TV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세 분을 엄청나게 대단한 환경운동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못 될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운동 처음에 시작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씩 주신다면? 쓰레기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죽는 것보다. 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쓰레기를 우리가 살면서 예.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의식하면서 막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쓰레기를 만들어냈는지 적어본다거나 뭐 사진을 찍어본다거나 그것도 귀찮으면은 그냥 우리 분리배출할 때 예. 보면서 아, 플라스틱 중에 뭐가 제일 많지? 이런 걸 좀 본다던가 예.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량제 봉투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계속 하루 종일 거기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딱 봤는데 이제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맞다 이것도 쓰레기지. 아 맞다 이것도 쓰레기지. 막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순 없지만 그냥 그 중에 하나만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생수를 아예 사 먹지 말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생수를 매일 사 먹었었는데 최대한 사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자라던가 뭔가 지킬 수 있는 예. 지속 가능한 약속을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미리 쓰레기 줍기. 사실 지금 환경 위기는 너무너무 거대해서 그냥 아 이거 내가 하나 하는 거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하시고 사실 그래요. 저희도 환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뭐 IPCC 보고서를 보면 볼수록 이거 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암울한데 그럼에도 이 시작은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행동이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뭐 바닷가에 그냥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공원에 산책 갔었을 때 그냥 딱 2분간만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보자라고 하는 투민시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캠페인인데 우리가 이제 인스타 보면서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많이 누리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지구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 낼 수 없지만 작은 시작 이분이 결코 안 잡을 수 있고 또 실제 제가 이제 생활 속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마음 먹고 가서 하는 것은 좀 쉬운데 실제로 좀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내 주변에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많이 하는데 옷장 안이 빽빽해질수록 숲은 듬성듬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안 있는 옷들은 좀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새로운 옷을 좀 사는 걸 최대한 줄이고 이런 과정 작은 그런 실천들만으로도 지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세 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서늘하기도 했어요. 우리 환경이 정말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또 확산시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활동들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고재량이라고 합니다. 저희 93세 어머니가 저를 인정하는데 뭐라고 인정하냐면 환경사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경사 고재량이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제주도에서 배웠고 그리고 제주도가 배워준 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어떤 생명을 처음으로 느낀 한순간이 있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때 이후로 어떤 자연, 생명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염두에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 보전을 목표로 사는데요. 주민 참여 행동을 통한 환경 보전입니다. 아까 토크할 때 보니까 이미 세 분은 이미 시민 참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거기에 현장 활동가로서 오늘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인사할 때 어떤 생명을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몇 살인 줄은 모르겠고요. 아주 어렸을 때 같아요. 어떤 흙무더기 위에서 꽃삽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흙무더기에 구멍이 쭉 이제 길게 나 있더라고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꽃삽으로 그 구멍을 계속 헤집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지나가면서 아, 너 그렇게 하면 그 구멍 안에 있는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어린 꼬마아이한테는 그 구멍 안에 있는 생명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미안함과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그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이 보전되고 그 안에 생명들이 다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환경 보전이고요. 그러면 그 제가 보전하고 싶어 하는 제주도의 환경을 어떻게 저는 이제 정리하고 있는지 먼저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자연 생태를 10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한라산, 그 다음에 오름, 그 다음에 습지, 그 다음 곶자왈, 그 다음에 용암 동굴, 하천, 해변, 바다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용천수를 이렇게 크게 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뱅디, 그 다음에 사구 이렇게 10가지를 저는 구분해놓고 동서남북 그리고 해발 높이에 따라 아까 10가지로 구분한 것들을 조사 기록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보전도 하고 누가 가장 잘 보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저는 정말 세계적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화산이 낳고 세계가 인정했죠. 그 세계가 인정한 것 중에 아마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많이 들었던 유네스코 3관왕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유네스코 3관왕에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면. 네. 검은 오름. 아,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어떤 분야? 어떤 프로그램에 인증되었다. 네, 지질. 검은 오름 맞습니다. 지질. 네. 모르겠어요. 네, 지오파크에서 지오파크. 지질공원으로 네. 지정됐고요. 네, 좋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요. 네, 생물권 보전지요. 네, 좋습니다. 오호. 전 패스할게요. 아, 그래요? 세계자, 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네, 세계자연유산. 맞습니다. 아,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요. 그 다음에 세계지질공원. 요 세 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 세 개의 협약이 인증한 게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람사르 습지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람사르 습지 도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도의 람사르 습지는 다섯 개나 있어요. 사실은 좁은 면적 안에서 개수가 다섯 개다라는 건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와 너네 다섯 개씩이나 있냐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면적은 굉장히 작습니다. 예, 한반도처럼 뭐 아주 거대한 뭐 한국의 갯벌처럼 거대한 것들이 습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내륙 습지에 작은 뭐 물장오리, 물경아리, 천백고지, 수문물뱅디, 동백동산 이런 데들이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습지입니다. 물론 이 다섯 개 외에 다른 습지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 또한 다 하나하나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들은 다 람사르 습지에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우리들의 과제가 있고요. 이런 람사르 습지를 가지고 있고 그 습지를 보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도시에 인정해 주는 게 람사르 습지 도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시를 팽창하면서 도시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습지를 염두에 두겠다. 습지가 있으면 그걸 보전하고 습지가 있으면 돌아가고 이러면서 보전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을 때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해줍니다. 요 인증은 굉장히 그 도시에 주는 상이고요. 그 세계적 브랜드, 습지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이게 허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걸 받으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거죠. 혹시 자연에게 받은 게 기억나는 게 있다. 난 받은 게 뭐 있다. 말씀하실 분.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나왔습니다. 밥 먹고 나왔죠. 네, 네. 자연에서 받은 밥.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생명이 아니었던 게 하나도 없고요. 또 받은 게 있으신 분. 지금 이 숲속에 있는 흐르는 피톤치드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편백나무 숲에 오늘 아주 훌륭한 이 교육장소 교실에서 예, 피톤치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연 안의 것들을 받아야만 우리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그 자연 안에 살고 있잖아요. 법률 용어로 법률에 지정돼서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을 법률로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생태계 서비스라는 걸 정의해 놓고 있는데요. 생태계 서비스란 말 그대로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 이거거든요.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이 법률에는 하나는 공급 서비스, 그러니까 물건으로 직접 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직접 받아. 쌀도 있습니다. 네, 직접 받아. 나무, 여기 나무 많은데 목재, 그 다음에 뭐 섬유의 재질, 아니면 우리 삼더수, 물, 물 바로 공급해 주잖아요. 뭐 열매도 직접 예,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유형의 것, 이게 공급 서비스에 포함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조절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온도를 기온을 조절해 주고 홍수를 조절해 주고 여러 가지 대기 질을 조절해 주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자연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서비스 조절 서비스라고 구분을 해놨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문화 서비스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연 안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문화 서비스를 사실은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관광, 생태교육 아니면 뭐 자연에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문화 서비스입니다. 이 문화 서비스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한라산 입구에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 제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서 있었어요. 근데 아는 분이 막 헉헉헉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몸이 좀 아파서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몸 아프면 병원 가셔야지 왜 한라산에 오셨냐고 하니까 자기는 몸이 찌뿌둥해지면 이렇게 산에 오르면 나아진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라산이 의사이십니까 주치의십니까 하면서 했는데 예, 그렇게 자연 안에서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문화 서비스에 예, 속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지지 서비스인데요. 이게 어떤 예전에는 부양 서비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생명을 키워주는 어떤 그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토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영양소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명들이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는 서비스를 지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네 가지의 서비스를 우리는 사실은 많이 받고 있죠. 혹시 이 네 가지 서비스 중에 생각나는 게 퍼뜩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문화 서비스, 네. 네. 자연이 주는 그 치유의 힘, 사랑의 힘, 포옹의 힘, 포용의 힘, 포옹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포옹의 힘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무를 껴안기도 하고, 네, 내가 나무에 기대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좋겠다. 선생님 아까 생태 여행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생태 문화 여행. 사실 이것도 문화 서비스인 거죠. 혹시 공급 서비스에서 내가 직접 받은 게 있다. 아까 쌀 말고.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조개. 네?
조개 판 적 있어요. 맞아요. 잘 보마도 우리 식량이자 식량. 네. 분소 네. 물도새기도 잡고. 선을 1리 마을에서는요. 그 동백동산이라는 굉장한 고자왈이 있고 습지도 있거든요. 예. 그 고자왈의 주수종이 종가시나무예요. 그래서 그 종가시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를 주워다가 그 도토리를 가루내서 떫은 맛을 빼고 그거를 뭡니까? 도토리무, 그다음 도토리 칼국수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다음 그 도토리를 주워다가 그 돼지를 키울 때 돼지 사료로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 주는 유형의 공급 서비스에 속하죠. 그다음 조절 서비스는 사실은 예전에는 제주도는 홍수가 안 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사실은 숨골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와도 다 그 빗물을 들어갈 수 있고 지하수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우리가 개발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숨골을 이렇게 없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숨골이 조절 기능, 그다음에 습지의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요즘은 그래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저류조를 어마어마 팔았죠. 있는 숨골, 있는 습지 없애고 다시 또 돈 들여서 저류조 파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 이런 노력들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요만큼 막으면 이따만큼 개발은 이루어지고 해서 언제면 요만한 보폭으로 그 이따만큼 하는 걸 따라갈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나 혼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을과 같이 하기도 하고 단체와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분처럼 직접 행동에 올리는 시민분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는 곳이 많습니다. 예, 어마많죠.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생각을 돌려서 우리가 자연한테 준 거 하나만 있는지 하나만이라도 얘기합시다. 우리 자연한테 준 거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죽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주고 있다. 그렇죠. 떼끼. 네, 또 이게 긍정적으로 주는 것을 하나라도 있을까요? 나무에 물 주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요번에 초등학교 친구들도 네. 이렇게 물 주기 했다고 물 줬어요. 우기셨는데 네. 제가 그거 물이 너 거야? 했다가 그냥 울 뻔했어요. 물이 선생님 거 아니잖아요. 네. 물 주기. 진짜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저는 하나 찾아냈어요. 모기한테 피는 줘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모기가 물거들랑 그냥 기꺼이 예.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죠. 결국 사실은 우리는 이 자연 안에 있고 그리고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어떤 존재이다. 그 다음에 자연은 우리들의 서식지라는 거죠.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터, 뭐 우리들의 삶의 배경 막 이러면은 너무 고상하게 얘기해서 인식이 딱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들의 서식지다. 그 서식지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납니다. 지금 지구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구의 뭐라고 할까 주치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진단을 내려보실래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지구의 상태는 어떤지? 네, 주치의다 생각하고 내가 지구를 이렇게 진단을 해봐서 진료를 하는데 어떤 상태 같아요? 예, 네.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열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열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구는 지금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제 진료를 내리시는데 그게 맞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자료를 만들다가 그린피스 홈페이지를 가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구 전체적으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산림으로는 한 15% 정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85%는 다 인간이 이렇게 손이 닿은 거고요. 바다, 그 깊은 바다도 사실은 한 5%를 빼고서는 다 인간이 손이 닿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곳은 진짜 인간이 아예 접근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를 두자, 어떤 곳은
일정 정도는 하지, 그러니까 인간도 같이 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그리고 어떤 것은 아유 인간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개발도 좀 하면서 살자.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은 자연을 지켜가는 게 나는 가장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지구는 어떤 인간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미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앞으로 생물 자연, 종다연성이나 사실은 어떤 멸종위기, 예, 이런 것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기의 시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대해 있냐? 사실은 이렇게 지구가 굉장히 위기에 있다라는 건 그 안에 부양되고 있는 어떤 지지 서비스의 틀이 깨졌고 생물 다양성의 틀이 깨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은 지구 안에 존재하는 어떤 종다양성,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다양성, 이것도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 유전성의 다양성,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구가 그 생물 다양성이 깨지는 거죠. 그럼 지구가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건 생물 다양성이 깨졌고 사실은 우리의 인간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구가 건강한 생태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결론을 내리면 사실은 너무나 멀고도 먼 얘기 같잖아요. 생물 다양성을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해?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생물 다양성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물망, 생태계의 그물망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건강하고 나무도 건강하고 나무와 내가 연결된 어떤 이게 실핏줄, 이제 뭐라고 할까, 거미줄, 줄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자라는 거죠. 이제 그 줄이 느슨하게 되어 있으니 다시 또 팽팽하게 달리자, 이렇게 당기자, 이런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굉장히 센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듭시다. 센 바람이 불어서 내가 날려갈 위기에 놓여 있다. 근데 나 혼자 있는 것하고 우리 네 다섯 명이 같이 손잡고 있는 것하고는 좀 이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서로의 연결된 손을 이게 더 꽉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자. 근데 인간과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뭐 생물과 생물, 생명과 생명, 이런 것들을 그물망처럼 다 이어 놓자.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하면 지금 선생님 내가 하고 있는 하나, 예, 삶의 방식 하나씩을 바꾸는 게 어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 아주 거대한 환경운동 이런 것보다는 각자의 한 가지의 실천이 사실은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우리가 법률로 정해서 법과 규제를 하는 거죠. 여기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기서는 나무 베면 2천만 원. 저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징역 2년. 이렇게 해서 법률로 못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시민 스스로 저곳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절제하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보전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사실은 저도 주민 참여 행동으로 환경 보전을 이끌어가는 현장 활동가라고 해주시면 무지하게 네, 기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제로 그렇게 막 못하게 하고 뭐 벌금 맞고 이렇게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훨씬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자연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법률로 정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거나 뭐 습지 보호지역, 뭐 보호지역 해가지고 더 이상 저기는 들어가면 안 돼, 접근 금지. 사실은 그게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지역 되는 것을 다 반대하고 나서는 지역 주민들이 더 많고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잘 지켜진 것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뭐 어떤 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거나 이러한 게 사실은 안 좋은 효과들도 냈죠. 예, 근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전 세계가 방향을 좀 바꿉니다. 이제는 잘 보존된 자연일 때는 오히려 그 주민들한테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도 하고,
요즘은 아까 앞서 얘기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것도 지역 주민들이 생태계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증진 활동을 했을 경우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돈으로 보상하기도 하고 국가가 또 다른 브랜드로 보상하기도 하는 이러한 시민 참여, 주민 참여 이런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황윤 감독님의 수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 얘기 하려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거기에 나오는 그 수라 갯벌을 생태조사를 하는 청년이 꼬마 동생을 데리고 그 갯벌에 조사하러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들이 어른들이 본 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못 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본 거는 꼭 너는 계속 볼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수라 갯벌에 생태조사를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 딱 듣고 보니까 아 정말 나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봤고 근데 미래 세대의 친구들은 아 이걸 못 볼 수도 있네 지금 저 새소리가 들리는데 저 새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아 이거 결심을 더 세게 해야 됐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북극곰 예, 북극곰이 지금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 세대 친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하나씩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각자의 각각의 보전 활동들이 그물망처럼 이어지면 사실은 단단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지구도 지키고 그 다음에 제주도도 지키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 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저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너무 너무 감동이었던 게 선생님이 아까 삶의 목표가 제주 환경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목표라고 삶의 선생님의 목표라고 하셔서 사실 너무 놀랐어요. 네, 네. 열심히 하는데 아까 네. 말했잖아요. 이만큼 지키면 이따만큼 네, 개발돼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희 뭐 환경을 지키자 그러면은 아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옛날 원시 시대처럼 살아가라는 얘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께도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아 그러면 이 목숨 하나 끊으란 얘기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맞아요. 안 들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나도 물론 이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내 생명은 굉장히 이게 존중받아야 되고 이 생명이 자연 안에 있으면서 자연이 또 예, 부양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귀중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연 안의 것을 소비하는 것을 그렇게 죄책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균형을 우리는 맞춰주자 사실은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너무나 고맙게도 자연은 스스로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네, 자기 몸을 자기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이 품고 있는 그 모든 생명이 과하지만 않다면 스스로 다 품어할 수,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비하는 것에 죄책은 하지 말자 다만 과하게는 하지 말고 균형 맞추는 것을 늘 염두에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